안녕하세요. 우리 강사 야생아입니다. 야생아꽃님들, 우리 강사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수요일 오전 영상입니다. 노란 장미, 핑크색 장미는 아직 안 피었습니다. 노란 장미는 좀더핀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쁜 꽃들, 또 많이 새로운 아이들, 얘들 골단체랍니다. 골단체. 우리 어르신들은 또잘 아시죠? 골단체가 이렇게 목, 분재로 목질화된 아이가 입고되었어요. 아주 딱두개 입고 다녔답니다. 그리고 분재행두도 이렇게 입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꽃 주문하시면 일찍 주문하신 분에 한해서는 오늘 발송해드리고요. 예쁜 제라늄, 유럽 제라늄, 그리고 늦게 주문하신 분들은 내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수찾기는 또한 일찍 주문하신 분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목마가렛듯 아주 대폭 할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버드로즈. 향기 정말 진한 김기아나는 이 아이 아주 또 저렴한 입고되었네요. 아주 부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향기 좋은 포중 애목대 유니온푸스입니다. 저도 애목대 유니온푸스는 처음 봅니다. 이렇게 애목대 유니온푸스 아주 또 작은 장미조합 이렇게 또 여러 개 심고 싶어 하신 분들 작은 장미조합까지 그리고 마당 정원에 또 많이 심고 싶으셔서 또 기다리신 분들도 계실 거랍니다. 솔채 3개 또 모둠으로 또 판매합니다. 2024년 3월 6일 수요일 오전 방송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 주문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랍니다. 도서 지역은 7,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들 소울채 마당 정원에서 늦설이 내릴 때까지 아니 설이 내릴 때까지 보실 수 있는 얼똥 잘 되고요. 꽃은 정말 다순이로 또 많이 올라오는데요. 베란다 정원에서는 또 연중꽃을 보실 수 있는 소울채 3개 10,000원이랍니다. 강력 추천하는 아이랍니다. 3개 10,000원이랍니다. 얘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니틀선, 한번 꽃이 피면 약 3개월 정도 가는 니틀선이랍니다. 니틀선. 꽃대 2개, 13,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들 안전 할인 가격입니다. 오늘도 또 중간중간 할인한 아이들. 또 유럽 제라늄이면 얼마나 또 저렴하게 오늘 판매하고는지 어제 우리 꽃님들이 우리 꽃 담으면서 우리 그꽃 담는 친구가 그래요. 이 꽃만 많이 외국인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네. 그만큼 유럽 제라늄이 어제 많이 들었어요. 정말 좋습니다. 제가 담으면서도 아 진짜 좋다 이렇게 했습니다. 천리향 분갈이 6대4로 분갈이 하시면 어려움 없이 키우실 수 있습니다. 온해상토 6, 마사 4, 물 빠짐이 좋은 추천하고 싶은 꽃. 15,000원입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돼 있는 꽃들 정말 다글다글 많이 달렸는데 얘들 2만 원 하는 아이입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얘들 이렇게 생긴 아이들 꽃 정말 다글다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얘들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예 사파이어 블루입니다. 우리 꽃님이 제가 얘가 추운 지역에서는 얼똥이 안 됩니다. 그러나 따뜻한 지역에서도 얼똥이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꽃님이 저에게 사진을 보내오셨어요. 벌써 마당 정원에 이렇게 새순이 나왔고 얘들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아주 3, 4년째 키우고 있다고 그렇게 하셨네요. 사파이어 블루, 은은하며 화려하며 매혹적인 보석 3만원짜리 2만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따뜻한 지역에서는 얼똥되고요. 베란다 정원에서는 역시나 꽃 예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장미조합입니다. 장미조합 아주 아주 예쁘죠. 장미조합 이 아이 소분 꼭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애들 꽃망울들 다 이렇게 달려있는 이 아이들 소분 얘들 장미조합
5,000원이랍니다. 꼭 소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자란이랍니다. 군자란. 아주 마당정원에서 꽃, 야이들. 마당정원은 아니죠. 베란다에서 예쁘게 꼭 보실 수 있는 군자란 16,000원이랍니다. 22,000원인데요. 할인해서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학자스민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하는 것 같네요. 학자스민 얘들 향기 좋습니다. 학자스민 1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 이름표가 어디 갔나? 예. 대부는관처입니다. 대부는관처 이 아이들 11,000원이랍니다. 대부는관처 화이트 빨강 11,000원이랍니다. 크로산드리아입니다. 이 아이들 얘들 여기서 예쁜 오렌지색 꽃이 계속 올라오는 크로산드리아 9,000원이랍니다. 우리 꽃님들이 저렇게 예쁜 핑크 노랑은 얼마일까 하고 지금 많이 기다리셨었을 것 같아요. 3번 꼭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럽 앙실 장미가 있기 때문에 3번 노랑핑크 각각 8,000원씩이랍니다. 장미 어우 예뻐요 예뻐요. 꽃 보시고 마당정원에 심으실 분들 노란색 장미는 정말 이렇게 판으로 두르기는 정말 어려운데요. 이 아이들 어우 너무 예쁩니다. 장미 8,000원이랍니다. 핑크색은 아직 꽃이 안 폈는데 핑크색 역시나 꽃망울들이 이렇게 다글다글 달려있는 아이들 얘도 역시나 8,000원이랍니다. 오 그리고 설란 추천하고 싶은 꽃 설란이랍니다. 이 아이들은 향기도 있습니다. 향기 있는 설란 이 아이들 7,000원이랍니다. 또 베란다 정원에서는 얘를 빼놓을 수 없죠. 추천하고 싶은 꽃으로 예, 향기 정말 좋습니다. 이 아이들 베란다 정원에서 추천하고 싶은 꽃향 버루시아 2만 원이랍니다. 얘들 이렇게 생겼는데요. 물받이가 되어 있어서요. 꽃님들 이렇게 키우시기 좋답니다. 향기 정말 좋습니다. 정이 밑으로 고개 숙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오버코니아입니다. 오버코니아 베란다 정원에서 키우실 수 있는 아이들인데요. 꽃이 이렇게 왕꽃이 한 송이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다글다글 달려있는 아이들이랍니다. 꽃대를 올려주면서 다글다글 달려있는 오버코리아 4,500원이랍니다. 그리고 정말 깊고 저렴합니다. 우리 꽃님 한 분이 받으시고 아우 너무 좋아요라고 저에게 또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두개 있습니다. 꽃 향기 좋고요. 꽃 아주 오래가는 뒷꽃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설강아입니다. 설강아 4,000원이랍니다. 미니 카틀레아입니다. 미니 카틀레아 이렇게 생겨있는 미니 카틀레아 9,000원이랍니다. 미니 카틀레아 이 아이들 미니 카틀레아 얘들 9,000원이랍니다. 소품이죠. 나비수국 할인해서 이 아이들 14,000원인데요. 10,000원이랍니다. 나비수국 얘들 마당정원에서 정말 하나 심어놓으면 아주아주 오래가는 나비수국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오색 임파첸스입니다. 오색 임파첸스는 꽃을 따지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아주 베란다 정원에서 아주 오래까지 꽃을 보실 수 있는 오색 임파첸스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싹소롬, 싹소롬 꽃은 이렇게 끝에서 다글다글 달려있는 싹소롬 8,000원이랍니다. 싹소롬 이렇게 생긴 아이들 싹소롬 이 아이들 8,000원이랍니다. 하이트 싹소롬이랍니다. 루피너스 매력적인 아이 루피너스입니다. 이렇게 누가 이렇게 예쁜 꽃을 만들었을까요? 봐보세요. 이 아이도 얼마나 예쁜지. 이렇게 되어 있는 루피너스 꽃은 옆에서 꽃이 이렇게 또 올라옵니다. 이렇게 또 올라옵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입장은 생겼답니다. 아, 루피너스 11,000원이랍니다. 마당정원에서 얼똥하실 분들, 그리고 혹여 베란다 정원에서 키우실 분들은 햇빛 짱짱하니 보여주셔야만이
아주 꽃 예쁜 꽃 보실 수 있습니다. 영국 앙실 장미입니다. 얘는 약간 핑크인데요. 약간 형광 같은 느낌도 들고 얘는 완전 오렌지 같습니다. 얘들 봐보세요. 정말 이렇게 애목대로 잡아져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습니다. 애목대로 이렇게 잡아서 위에서 방심방심방심방심을 이렇게 키우시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영국 향 사계 장미 노랑은 마감되었습니다. 오렌지색, 형광색 이렇게 하겠습니다. 59,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산양두입니다. 생양두 분재로 되어 있습니다. 산양두 분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양두 분재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산양두 35,000원씩이랍니다. 산양두 분재로 되어 있어 35,000원씩입니다. 특신품 작약입니다. 8만원인데 69,000원이랍니다. 특신품 작약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노랑은 이제 하나 있습니다. 노랑 또이 아이도 이렇게 아주 빨간색 예쁩니다. 정말로 정말로 빨간색 애가 아내가 뭐그 약간의 저기 두통 같은 느낌? 아니, 약간 빨간색입니다. 안전분이 이렇게 큽니다. 제가 박스에 얘가 하나가 들어가나 봤더니 딱 하나는 들어갑니다. 두 개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이 애가 이 꽃이 어마어마하니 많이 핀답니다. 작년에 이 아이들 이런 분 똑같은 분 이런 아이들 꽃 피웠을 때 10만 원 넘었습니다. 이 아이들 안전 69,000원이랍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 신품 작약 69,000원입니다. 단추 마가렛 애목대 이렇게 있는데요. 얘들 오늘 마감하려고 합니다. 단추 마가렛 애목대 13,000원 하겠습니다. 아주 빨간색 단추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햇빛이 없어서 지금 빨간색 단추는 보이지 않습니다. 13,000원 하겠습니다. 13,00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1번 목 마가렛 이 아이 11,000원 하겠습니다. 1번 목 마가렛 두개 있습니다. 단추는 13,000원, 얘는 11,000원입니다. 그리고 보드로즈 안전 얘들 좋습니다. 폰 얘들 보드로즈 이 정도면 아주 좋은데요. 꽃대 향기 정말 좋습니다. 보드로즈 이 아이들 지금 거의 2만 8, 9천원 아이들이랍니다. 안전 향기 좋은 보드로즈 김기야 2만 2천원입니다. 이 아이는 6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포중 향기 좋은 포중이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향기 좋은 포중 2만 2천원이랍니다. 향기 좋은 포중 이 아이들 22,000원입니다. 그리고 옐로우 카틀레아 이 아이들 18,000원이랍니다. 옐로우 카틀레아 이렇게 되어 있는 두 대, 세 대, 이렇게 되어 있는 옐로우 카틀레아도 정말 꽃 오르갑니다. 18,000원입니다. 차이나 드림, 얘들은 향기 최강, 꽃 아주 아주 오래가는 차이나 드림 향기 최강 18,000원이랍니다. 오, 그리고 자란이랍니다. 자란. 마당정원의 난이라고 부를 정도로 인기 좋은 자란. 12,000원이랍니다. 마당정원의 꽃입니다. 바이올렛이랍니다. 바이올렛은, 저희가 추워서 이제 입고를 안 했는데 이제 날씨가 풀린 것 같아서 입고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 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바이올렛은, 물고기가 됐든 삽목이 됐든 아주 잘 된답니다. 바이올렛 5,000원이랍니다. 골단초 분재 지금 꽃들 달려 있는데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이 아이들이 골단초 분재랍니다. 아주 아주 봐보세요. 제 손가락보다 더 두꺼운 골단초 분재는 아주 만나기 어려운 아이입니다. 3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앵두입니다. 앵두. 산앵두랍니다. 이 아이들 산앵두 완전 이렇게 생긴 아이들 마당 정원에 심으셔도 되고 또
베란다 정원에 심으셔도 되는 산앵두 35,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또 가면 철쭉이랍니다. 철쭉, 선녀철쭉 마당정원에서나 베란다에서 보실 수 있는 선녀철쭉. 꽃님들 선녀같이 보이신가요? 얘가 선녀철쭉이랍니다. 선녀철쭉 마당정원에서 예쁘게 심으실 분들 선녀철쭉 14,000원이랍니다. 유럽제라늄이랍니다. 아주 어제 오후 영상 인기 철쭉. 아이고 말이 안 나오네. 예, 안전저렴하니 지금 판매하고 있으나 유럽제라늄 10,000원이랍니다. 꽃님들 얘들 어우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설명 필요 없어요. 이 아이는 얼마나 좋은지. 아우 너무 좋습니다. 유럽제라늄 이렇게 생긴 아이들 아우 너무 좋습니다. 유럽제라늄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채소꽃은 3만원 이상부터 택배 발송하고 있습니다. 자트로바입니다. 바오밥 나무처럼 생긴 자트로바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말발돌이 마당정원에서 대접받는 말발돌이입니다. 이 아이 15,000원입니다. 후리지아입니다. 후리지아 노란색 후리지아. 후리지아는 심으실 때 추운 지역은 최대한 깊이 심으셔야 되고요. 구근을 캐서 가을에 보관하셨다가 심으셔도 되는데요. 그러면 꽃이 덜 피니까 최대한 깊게 심어주시고 보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뜻한 지역은 얼똥됩니다. 후리지아 9,000원이랍니다. 노란색은. 보라색은 두 개 있는데요. 예. 어휴 미안 미안. 보라색은 두 개 있는데 얘들 후리지아 22,000원짜리인데요. 이 아이들 17,000원이랍니다. 보라색 후리지아 얘들 향기 좋은 후리지아 1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향장미는 두 개 있습니다. 향장미 이렇게 두 개 있는데요. 1년에 두 번 정도 피는 아이입니다. 1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해항목이랍니다. 얘는 만나기 정말 어려운 아이인데요. 꽃이 굉장히 오랫동안 핀답니다. 12월에서 3월까지 열매는 보라색으로 갔다 블랙으로 간답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 매력적인 키도 작고 애성 상록수입니다. 선물하시기 좋은 아이. 이 아이들 15,000원이랍니다. 얼똥됩니다. 애목대 유니온푸스입니다. 애목대 유니온푸스는 저도 처음 입고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애목대를 키우시다가 전 농장 사장님께서 이렇게 또 한번 잘라서 이렇게 키우셨네요. 참 정성이 많이 들어간 아이,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간 아이인 것 같습니다. 유니온포스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장미캄파는 주머니 같은 아이가 꽃이 이렇게 피는데요. 꽃이 지면 따주고 하면 되는 화이트 장미캄파 놀라입니다.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아주 고급스러운 임파첸스 장미입니다. 8,000원이랍니다. 어버이날 선물입니다. 꽃 바보새 다글다글 달렸습니다. 얘들도 물 빠짐이 좋으면서 물도 좋아한답니다. 꽃은 계속 피고 지고 하는데 꽃을 따주시면 더 꽃이 빨리 핍니다. 향기 좋은 향카입니다. 향카 이 아이들 마당 정원에서 얼똥되는데요.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하는데 얘들은 물을 좋아합니다. 베란다 정원에서 키우실 분들 특별히 물을 좋아합니다. 향카 5,000원이랍니다. 비댄스 이 아이들 이렇게 있는데요. 비댄스 3,000원이랍니다. 크림벨 카랑코에 오늘 3,000원씩 하겠습니다. 크림벨 카랑코에는 이렇게 애목대로 자라서 이렇게 정처럼 달리는 아이인데 오늘 3,00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아국입니다. 이 아이들 청색꽃이 길고 베란다 정원에서 키울 수 있는 청아국 9,000원인데요. 6,000원입니다. 그리고 후쿠시아입니다. 후쿠시아 이렇게 보라색 후쿠시아 이 아이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명자입니다. 명자 이렇게 꽃이 피는 명자 이 아이 13,000원이랍니다. 올동됩니다. 아이 보라색 꽃이 서다만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수레국화입니다. 그런데 꽃이 없기 때문에 어떤 아이가 보라색인지 정확하니 알 수 없습니다. 올동됩니다. 향기 있는 향 야생설화입니다. 이 아이들 향기 좋습니다. 올동 매우 잘 된답니다. 향기 있는 야생설화 5,000원이랍니다. 야생캄파입니다. 야생캄파
얘들 이렇게 생겼는데요. 야생 캄파 추천합니다. 마당정원에 8,000원이랍니다. 얘들 키우기 쉽습니다. 꽃이 그리고 많이 피는 아이들이랍니다. 야생 캄파입니다. 그리고 블록 캄파 놀라 베란다 정원에서 키우실 분들 만원이랍니다. 블록 캄파 놀라입니다. 이 아이들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오렌지 자스민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또 데이지입니다. 데이지 화이트 빨강 이렇게 있습니다. 데이지는 베란다 정원에서 키우실 분들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형광색 꽃, 아우 예뻐요. 정말로 이 아이들 앙코페고니아 꽃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은 이렇게 꽃이 없습니다. 앙코페고니아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옐로우 베들레헴이랍니다. 옐로우 베들레헴. 오렌지는 잘 만나지는데 옐로우는 또잘안 만나지는데 옐로우 베들레헴도 역시나 목이 길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꽃이 피는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옆에서 또 꽃이 올라오는 매력적인 아이 얼똥은 되지 않습니다. 옐로우 베들레헴 9,000원이랍니다. 야생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산 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